연말 파티나 시상식에 빠질 수 없는 게 레드카펫이잖아요. 네. 특별한 바디케어를 하기 위한 뷰티템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마스크팩 같은 건가요? 네네. 제가 작년에 머슬마니아 세계대회를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비키니를 입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바디케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뷰티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팩하듯이 붙여주면 되나요? 감싸주듯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탄력이 이제 살아나게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붙여봤는데 엄청 촉촉하고 향기도 상당히 좋네요. 촉촉해. 이게 끈적임도 뭐 거의 없고 약간 바디용으로도 되게 좋을 정도로 네. 산뜻해요. 근데 이게 그냥 붙이고 있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탑을 입혀주시면 그냥 일상생활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가분의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지모뿌리 추출물은 지모뿌리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요. 우리 피부의 볼륨이나 탄력 등의 효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기가 화이트라는 것은 알프스 등지에서 경작된 7가지의 식물 추출물인데요. 이것들은 피부에 보다 맑고 화사한 브라이트닝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부 브라이트닝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가 화이트라든가 당나물 추출물 또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 등의 성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성 피부질환이나 알러지 또는 임산부분들의 경우에는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케어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나만의 뷰티 시크릿 노하우로 예뻐주세요.